태양절의 즈음에서 방글라데시오 사회주의당과 민족사회주의당, 공산당, 노동당, 전국노동자연맹, 방글라데시오 조선친선협회 지도자들과 대표들, 우간다 물, 토지 및 환경성 국무상과 캄팔라에 있는 주체사상위원구 소조 책임자들로 구성된 주체사상위원구 우간다 전국위원회 대표단, 말레이시아 양지여행사와 티티라텍스 회사, MKP 회사 사장들이 12일부터 15일까지 사이에 해당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초상화에 꽃바구니들을 증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한편 14일과 15일 말레이시아 중국인당 청년조직위원장은 꽃바구니를 리비아 전국인민위원회 부비서 알 마크다니 알 꽃바를 해당 나라 주재에 우리나라 대사관에 보내왔습니다. 영적 조선인민군 창건 73돌 경축 우리나라 도서 사진 전시회가 20일 러시아 무력중앙박물관에서 개막됐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선군용도 업적을 보여주는 사진들과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 영적 조선인민군의 불패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진들, 우리나라 도서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시회 개막식에는 러시아 무력중앙박물관 관장을 비롯한 박물관 직원들과 각계층 군중들이 참가했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연설들이 있었습니다. 이후 참가자들은 전시된 도서 사진들을 돌아봤습니다. 온천군 금당협동농장에서 농장원들 속에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주체 83 1994년 6월 19일 이 농장을 찾으시어 올해 봄 날씨가 차고 비도 적게 왔는데 농사를 괜찮게 지었다고 못내 만족해 하시었습니다. 이날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푸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농사를 잘 짓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비료 시비 체계를 바로 세우고 새로운 관수 방법을 논리 받아들여 농작물에 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고 교시하셨습니다. 농장에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의 농업발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신 오보이 수령님의 불멸의 용도업적을 농장원들 속에 깊이 새겨주어 그들 모두가 농사일을 더 잘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모범을 보인 백두산 들쭉가공공장과 대홍단 감자가공공장의 선군봉화상 쟁취를 위한 사회주의 경쟁 공동순회 우승기와 표창장을 수여하는 모임들이 현지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모임들에서는 표창장과 공동순회 우승기가 수여되고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백두산 들쭉가공공장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를 조금 더 늦추지 않고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설비관리를 더욱 잘하며 생산을 정상화해서 뜻깊은 올해를 빛낼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대홍단 감자가공공장에서 진행된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경의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용도와 뜨거운 운정 속에 공장이 지난해 인민경제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데 대해서 긍지 높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 새로운 기술혁신 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올해에도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로 넘쳐 수행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모임들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됐습니다.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일조서고 있는 대한친선유리공장의 소량장 조종실 건설을 맡은 제21 금속공장 건설사업소 건설자들이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군혁명 총진군에서 모두가 위훈의 창조자가 될 드높은 열정을 안고 철근 조립과 휘틀 조립을 립체전의 방법으로 내밀어서 공사 속도를 종전보다 훨씬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군대의 결사관철의 투쟁정신과 일본세를 따라 배워 미끄럼식 공법을 기둥 콘크리트 치기에 대담하게 받아들임으로써 2, 3일이 걸린다던 20여 개의 기둥 콘크리트 치기를 하루 동안에 끝내는 혁신적 성과를 일으켰습니다. 날의 날마다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대한친선유리공장 건설장으로 얼마 전 조선인민군 청년기동선전대원들이 찾아왔습니다. 기고사령관 농지로부터
능력 있고 재간 있는 병사들이라는 믿음을 받아 하는 선전대원들은 선동시 병사의 맹세, 대화극 복무의 나날, 여성독창 매봉산의 노래, 남성독창 보람찬 병사 시절 등 특색 있고 다양한 종목의 공연 무대를 펼쳐놓아 건설장에 혁명적 낭만과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게 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청년기동 선전대원들의 열정이 넘친 공연을 보면서 건설자들은 혁명적 군인 정신을 더 높이 발휘해서 유리공장 건설을 제길에 무조건 끝낼 불타는 결의에 넘쳐 있었습니다. 정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요즘 남포시 계급교양관으로는 시안의 각계층 근로자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반일교양실을 찾는 참관자들은 우리 민에게 가진 고통과 불행을 들씌운 일제의 죄악에 찬 만행을 역사적 사실 자료들을 통해 보면서 민족적 분노와 격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선을 강점하고 우리말과 그 이름까지도 없애려고 날뛰던 일제는 남포시에서도 식민지 폭압기구와 피비린 총칼을 휘둘러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예적 노동에 내몰았습니다. 지난 시기에 일제가 우리 민에게 저지른 씻을 수 없는 범죄적 만행의 격분을 금치 못하는 참관자들은 오늘도 대동학 공영권을 꿈꾸면서 재침 책동에 미쳐 날뛰고 있는 일본 반동들에게 철출을 내린 의지에 넘쳐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국과 중앙인민공화국 국가품질감독 검사고묘 전국 사이에 2005, 2006년 교격화, 개량, 품질감독부문 협조계획서와 우리나라 국가품질감독국과 중국 국가인중인가감독관리국 사이에 2005, 2006년 품질인증 분야에서의 협조계획서가 25일 베이징에서 각각 조인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품질감독국 박성국 부국장과 중국 국가품질감독 검사음협총국 갈지용 부국장, 중국 국가인중인가감독관리국 손대희 부국장이 협조계획서들에 수표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공동선언 대전 충남실전위원대가 미국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해서 21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미제 7함대 사령관의 대북전쟁 망언에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어이 조선조원쟁을 도발하려는 미국 정부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작전계획 502905와 미제 7함대 사령관의 망언만으로도 조선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장본인이 미국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 수 있다고 하면서 대전 충남실전위원대는 미국의 북침전쟁 책동을 규탄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성명은 이번 사태를 통해 정부 당국은 예속적인 한미동맹을 파기하지 않고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60년간 우리 민족에게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미군은 이 땅에서 당장 물러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